오늘 새벽 빅뉴스가 터졌죠.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가해졌었는데 결국에는 고집을 꺾은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 결국 떠나게 되는데 이후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한번 시그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재선 도전 포기했습니다. 이날 새벽에 X를 통해서 한 글을 올렸는데요. 결국에는 후보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은 임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후보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말까지 함께 남겼죠. 지난달 27일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었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대선 토론 이후 25일 만에 결국에는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후 계속해서 파이트를 외치면서 영웅 이미지를 부각시켰는데 바이든 대통령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자택 격리에 들어갔었죠. 이렇게 대비되는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자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사퇴 압박은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었는데요. 민주당원의 3분의 2가 후보 교체를 원한다라는 이야기 최근까지도 계속됐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해야 한다라는 응답률 민주당원의 35%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대선에는 후원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후원금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6월 모금액 93%를 거의 다 써갔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도 나와 있었죠. 이제 민주당은 8월 19일에서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당대회 이전에 8월 초쯤에 온라인을 통해서 후보를 미리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후보 등록 기한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변동이 없다면 추후 선출까지 이제 일주일여가량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습니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금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돼 왔었습니다. 목록들 한번 보시죠. 일단 카멀라 해리스 현재 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자 아시아계이자 흑인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 외에 많은 후보들 정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2028년 대선 주자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인데요. 공화당 텃밭에서 지난해 재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듯 굉장히 유력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에 관심이 없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만큼 유력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아직까지는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또 투자계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까지 모두 다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는 의견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부통령 픽은 누구일까라면서 잠정적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것을 예상한 듯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선 후보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만큼 이 부통령 후보만큼은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공화당의 텃밭에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레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스윙 스테이트의 주지사가 또 부통령 후보로 거론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텃밭인 켄터키에서 재선에까지 성공한 앤디 베시어도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 오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뤘을 때는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리는 모습, 오히려 미셸 오바마가 더 앞서 나가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지금 대선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 부분을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카멀라 해리스 42%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한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진행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수가 나타났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선호도 42%, 38%였고요.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56%, 60%였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미셸 전 영부인이 오히려 더 강력한 선호도 그리고 비선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선호도가 40%로 그래도 꽤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정말 해볼 만한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대선을 몇 달 안 남기고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빅스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가 있겠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미 빅스 지수 3%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16.5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빅스 지수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지 시장이 흔들릴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낮게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흔들릴 수가 있지만 트럼프 대 카멀라 해리스의 구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진다면 빅스 지수는 다시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 피격 이후에 해왔었는데 현지 시간 20일 첫 합동 유세에 나섰을 때는 다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과 내가 겨뤘을 때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통합으로 메시지를 바꿨던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금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어떤 후보가 나와 맞서게 될까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바뀔까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긴장하나 2024년 대선판도 바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이슈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큰 만큼 관련해서 관련주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대선 이슈, 정치 이슈에 좀 주목하는 한 주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 마무리하겠습니다.